지난 6월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저기 마을 분이 좀 달라. 한적한 시골 마을 가게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. 여수하십니다. 여친아 얘기해서 우리 숲에 이사가 도둑이 하나 들어갔는데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에요.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. 여기 다 나왔어요. 아,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.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? 늦은 밤 가게 문 앞으로 검은 그림자가 다가옵니다. 갑자기 문을 흔들기 시작하더니 벌컥 문을 열고 수상한 남자가 들어섭니다. 배가 고픈 것일까? 함부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햄이며 참치캔 같은 식료품들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. 손전등 불빛에 숨은 듯 앉아있는 남자가 비쳤습니다.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기괴했습니다.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. 가게 주인에게 붙잡히면서도 끝까지 음식에 집착합니다. 심지어 팔이 묶이고도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으려 합니다.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. 잘한다, 잘해. 어? 에이, 정말. 죄송합니다. 자들은 성취가 안 와서요. 에휴, 죄송합니다. 아, 이라고요? 아, 진짜. 아, 예, 이게 저, 이게 제가 변사님이 있습니다. 아이, 야, 오래 빨리 안 일어나. 자신을 아버지라고 밝힌 중년의 남자가 청년을 끌고 가면서 그날 밤의 기묘한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. 그런데 제보자는 두 사람이 사라진 방향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. 건너편 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. 늦은 밤 가게로 숨어들어 산짐승처럼 음식을 집어삼키던 청년. 아버지라는 사람의 등장에 반사적으로 움직이던 그 모습. 도대체 이 수상한 부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?